소래포구 어시장 인근의 수인선 교각 아래는 공터가 있는데요. 한때 주민 쉼터로 이용됐지만 음주와 불법 취사 등의 문제로 지난 2021년부터 전면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의 요구로 3년 만에 개방됐는데요. 공간 활용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치에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여유 있게 휴식을 취하거나 반려견과 산책을 즐기기도 합니다. 수인선 소래포구역과 연결된 교각 아래 조성된 작은 공터.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한 부지로 폭 15m, 길이는 300m에 달합니다. 지난 3년간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던 이곳이 지난 소래포구 축제 이후 다시 개방됐습니다. 지난 2021년 음주와 불법 취사 등의 문제로 전면 폐쇄됐다가 공간 활용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출입이 재개된 겁니다. 주민들은 반갑단 반응입니다. 개방이 이제 됐을 때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았어요. 바람 시원하고 하니까. 그래서 폐쇄하니까 이제 조금 상당히 좀 아쉬웠죠. 일단 개방은 됐지만 공간 활용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지역에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됩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부터 저걸 막아놓은 다음부터 이쪽이 죽은 것 같아요. 넘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다 이제 개방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사람들 많이 이제 왁자지껄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운동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적지 않습니다. 운동 같은 거 뭐 발운동이나 팔운동 같은 거 그렇게 있으면 참 좋지요. 지난 3년간 사람 발길이 끊기면서 현장엔 잡풀이 자라고 노후 시설물 등이 방치되는 상황. 무엇보다 하루빨리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체육 시설을 좀 더 운동 기구, 운동 시설들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고요. 중간 정도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농구장 코트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 수인선 하부 공간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남동구가 실시한 용역조사에선 운동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 공연장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구는 연말까지 공터 이용 실태를 파악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용 계획 수립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